있는지 그 부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건 뭘로 가야 돼? 소추 의결서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게 되면 네. 이 소추는 그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게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시사 정치로 가야 되냐? 시사 현장. 정본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그걸 받아서 사본을 두 개를 떠서 TV 조선은 여기서는 그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보달이 되면 통달이 돼서 TV 소리 어째 잘 들리십니까? 대통령의 증언은 이제 정리될 것이고요. 황교안 그 총리가 소리 좀 작아. 그리고 헌재에 도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아까 그래서 만약에 부결될 경우 국회 해산 얘기까지 그 가능성까지 걸어오늘 화장실 시장이었는데 가결과 부결 시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국회 앞에 사람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네. 표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봐요. 표차가. 이게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을 경우 그럼 조금 표가 얘들아 한 몇 표지? 지금 친박 체제는 무너지면서 네. 당연히 이제 비박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겠죠. 다만 이 탄핵 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통령이 전진석 원내대표하고 이정현 300표 중에 이제 200표가 넘어야 함의가 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그 탄핵안이 이제 제가 정책 상관되는 거죠. 대통령이 요구한 거는 끝까지 지지해달라는 그런 표시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가결이 나온데 불구하고 친박 지도자들은 근데 요즘 좀 약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역대 대통령들은 이렇게 할 때마다 뭐 탄핵 이제 해갖고 그게 좀 다 되긴 해. 근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우리 이렇게 탄핵 대통령 탄핵안 표결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간 적 있어? 왜냐하면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매번 그러긴 하는데 즉각적으로 대통령을 사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아니 그래서 표결까지 간 적이 있냐고. 제재를 인정할 거냐, 표결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냐고 또. 아하, 좀 매너 채팅들 하고 하세요. 개인이 일배 발언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켜져 있어요. 일배 발언은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매니저 여러분들 좀 방관리들 좀 이제 좀 해주시고요. 뭐 특정한 지도자가 부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 같이 좀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니네 저쪽은 별로 많이 안 왔네.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이거 뭐 많이 안 와갖고 뭐 표 투표 안 하면은 뭐 기권 표도 되는 거야? 될 수 있는 그리고 20대 국회가 처음으로 협치라는 것을 화두로 던지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면은 부결이야? 그럼 부결은 뭐 무효 처리돼갖고 그 표는 없애고 투표한 사람들끼리 해서 3분의 2가 돼야 이제 그러는 거야? 순간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좀 전 본회의장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가운데 쪽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 같이 들어오네요. 그 사람이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2시간 반 동안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그 안 와서 투표 안 하더라도 무조건 200표 이상이 나와야 돼? 된다고 이제 간략하게 주장을 했고요. 네. 비박계 같은 경우는 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뭐 그런 그 주장을 하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탄핵안에 찬성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좀 3시 가까워져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네. 찬성과 반대를 번갈아 가면서 네. 그렇게 아마 그 경문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관심을 끌었던 출석 상관없이 무조건 200표. 이밖에 이종구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안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들 사이에 좀 술렁이는 뭐 그런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만 명이라는 것이 뭐 야권 일각에서 그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여당 의원이 의원총회장에서 지금 뭐 국회와 청와대도 지금 다 초긴장 상태다. 하와이도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를 생각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이 헌재에서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갖다 중계하고 이제 이런 데 있어서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냥
관심 있게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지켜보고 이제 이러는 거지. 뭐 저의 뭐 개인적인 뭐 약간 정치적이나 네. 이제 뭐나 이제 그런 이제 방향성은 네. 여러분들 좀 없습니다. 네. 그저 이제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그래도 나름 이제 나라 이제 이렇게 국사에 있어서 네. 아주 뭐 중요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네? 의원들이 전부 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실제로 사퇴. 와 어제 3시 되니까 자리 꽉 들어찼네. 빈 자리도 없이. 일체 자신들의 활동을 한 300명 다 모였는가 보다. 결국은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의장이 정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헌법조차 법조차에 따르면은 내년 4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나경원 의원님이시네. 그치 맞지? 표정이 아주 뭔가 좀 엄숙하시고 우리 뒤에 안철수 그리고 저쪽 뒤에 옆에 박지원 이제 뭐 전 이제 또 장관님 아니시냐 통일부 비폭력 평화 시위가 폭력 시위로 많이 바뀌게 되고 이 폭력 시위로까지 이게 번지면 안 되지. 우리가 얘기했지 않았던 충돌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진성미 의원도 3시가 넘어서 3시 1분 됐습니다만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오늘 불참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하거나 뭐 어디 나가 있거나 그런 의원들도 있나요? 아 현재까지 파악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 원유철 네. 무조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무조건 탄핵이 그게 이제 좀 되는 거네. 원유철 단장을 비롯해서 이해훈 의원 그리고 백승재 의원도 있었는데 다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는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에 착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뭔가 근데 국회가 어느 때보다도 뭔가 엄숙한 게 사람들 뭐 말도 없고 좀 긴장감이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팽도네요.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자리에 착석을 했군요. 대부분의 야 이제 발표한다 여러분들. 아 국민의당 의원들이 들고 박열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아 총리가 이제 대신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게 조금 가려져 가지고 잠깐만요. 엄영수 의원 대표 발의로 의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원우 의원 대표 발의로 에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저 핸드폰 카메라를 왜 찍고 있어?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디 뭐 페북에 올리시려 그런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인스타 아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지. 아 의사일정 제 1항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아 탄핵 상정.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줘야지. 참 예의 많이 바르시네. 변수 없으면 네, 4시 전후에 표결 결과가 나온답니다. 야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네, 공동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 야당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네. 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오, 전북 군산이면 보게미 고향 아니냐? 대통령이 뽑은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명이면 벌써 200표 가까이 먹고 들어가네.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일이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한나라당 이정현 그 당대표 아니냐? 이미 제출된 저분 근데 진짜 말씀 잘하시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원래 정치 원래 당대표나 최고 상임위원이나 이제 뭐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니 원래 그 말빨 되게 중요해 인마 그 그 정치군 정치가들한테 뭐 두둔이라뇨 여러분들 말씀을 갖다가 뭔가 이제 좀 그렇게 최순실 등 소위 비선 실세가 각종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 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조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 공무원 제도, 공무원의 공무원 담임권, 평등 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의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 감독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 여러분들 개인이 일베 충돌이나 좀 약간 너무 비하 발언이나 좀 약간 이제 이상한 말씀 이제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바로바로 강퇴를 좀 해주세요. 미르재단과 좀 보기 아주 많이 불편하네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연담을 갖고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여러 그룹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받도록 하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 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를 하는 과정,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 제작비를 수수하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 레저가 더 블루K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납부하는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 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동원 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들의 인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 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원리, 직업 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달달합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 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아직까지 이제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TV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시작입니다. 보면서 국회는 좀 식사 좀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탄핵 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미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 소추 의결서는 의석 단말기에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유섭 의원, 정태옥 의원, 조훈현 의원,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 최이배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이 없습니다. 자유발언도 없고요. 곧바로 예. 지금 그 투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해달라고 그랬지 본인이 언제 드러나겠다는 시점에 대해서는 탄핵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같네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표결에 들으신 간에 보이지 않게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자, 이부 국장님께서는 한일의 경우 부결됐을 때 그때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우선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전혀 뭐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상관없는 거니까 또 임시국회에 이거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국민한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야당, 야삼당 의원들이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 지금 사퇴하겠다고 뭐 대국민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는데 그걸 다시 재발의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아마 그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자꾸 이제 좀 억울하고 이상한 억울 끌고 이제 하는 친구들은 그냥 좀 바로바로 이제 좀 감퇴를 시킬게요. 탄핵 상황을 상해서 그 민의를 받들지 못하고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야당 의원들도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아마 이 그 탄핵의 그 촛불이 횃불로 번져서 국회를 완전히 뭐 아마 이 완전히 포기하면서 국회를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네. 그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재발의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좀 투표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총선을 치르는 아마 그런 국면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지금 어떤 촛불 민심이라든지 뭐 탄핵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을 봤을 때는 그렇게 국회 해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 아닐까. 국회의원이 지금 뭐 한 300명은 어제 거지 국회 해산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능정지라는 표현이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국회가 되는 것이죠. 완전 내 상태에 빠진 식물국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제출한 그 사퇴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국회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로 장기화되고 야당 의원들은 이제 촛불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탄핵을 찬성했었던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의원들은 결국은 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이 고립화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결국은 이 부결이 됨으로써 몰락했던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해산보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네네. 야당 의원들이 사퇴해서 다 낸다면 그거를 수리하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도요. 실은 통민당 국회의원 시절에 네. 의원직 사퇴서를 냈습니다. 국민 네. 투표가 거기에다가 가 아니면은 부 적어서 이제 이렇게 좀 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고대 정적 판단을 할 텐데 이게 부결이 되면은 사퇴를 할 것이고 최소한도 오랜 기간 동안은 냉각기를 갖출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이 대의민주주의가 결국은 국민의 민심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뭐 또 다른 광장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시죠. 예. 저희가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는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국회 정문 바로 안쪽에 있는 국회 잔디밭 앞에 있는 이곳에서는 저 지금 그 집회 하는 그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끼리의 대화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크게 저 소리가 들리고 바로 그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현재 투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절반 이상은 투표가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 저런 것도 이제 단체들마다 그 다 깃발 하나씩 다 이제 상징적으로 다 들고 다니더라고. 그지? 아까까지는 자리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재가 됐었습니다만, 네. 정갑의 의원이 여기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들어오긴 다 들어왔군요. 오늘 예. 의원들이 300명이 아마 참석은 일단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왜 두 개씩 넣어? 의원. 역시 나경원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예. 밝혔었던 새누리당 비박계의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인증 왜 두 개씩 넣습니까? 그런 제안을 했던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당 내에서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네. 결국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는 그런 정보가 있다. 야당이 하나는 명패, 이제 그런 정보가 하나는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자구책을 뭔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탄핵안 표결할 때 찬성을 찍은 것을 인증샷을 남겨놓자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교수님 가결이든 부결이든 네. 어느 쪽이든 간에 내년 상반기 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 안으로 했을 때는 네.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끊임없이 충돌이 이루어질 텐데 예.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부결되더라도 4월 퇴진할 거라고 만약에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네. 부결됐을 경우 대통령이 담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4월에 예를 들어서 하야를 하고 그 기초로 인해서 6월 달에 결국은 뭐 재선을 치든 선거를 치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만 하고 뭐 그냥 뭐 나갈 수도 있나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하여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것은 뭐냐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기습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이라든지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되게 훨씬 크네.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전국을 피해갈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워낙 이제 촛불민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뭐 내시 뭐 전으로 여러분들 뭐 된다고 하니까 예. 뭐 금방 좀 이렇게 발표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예. 좀 전에 들어오신 질문 아까 이제 홍문정 의원하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 그랬는데 네. 국회 앞까지 트랙터가 왔다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문정 의원과 조원진 의원 두 명 다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아까 최경원 네, 그래요. 강원이랑 리레인 여사랑 모양이군요. 아까 서청원 예. 의원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예,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줄을 서 있었으니까 아마 네. 투표를 했거나 투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새누리당 없어지고 뭔가 또 새로운 또 당을 갖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거 거기도 보면 탈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친박계가 어쨌든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계가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어떤 재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서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정당 보조금도 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 두 배가 나옵니다. 평소에 나오는 것에. 그렇게 봤을 때 리레이님 100개 선물 전달합니다. 지도부가 리레이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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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정주석 원내대표 이정현 대표 아직까지 표정이 굳어있냐 뭐 묻고 있어야 됩니까? 그날 이후로 어색한 건 전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라리 그 친박계가 정부에 당을 지도부를 내놓지 않고 계속 장악을 하고 있다면은 뭐 할 수 없이 이제 나가서 예. 차라리 그 합리적인 그 새로운 어떤 제3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그런 거 없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아직 그 유엔 사무총장 하고 있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했을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새로운 정책 결사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내년 대선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이 탄핵안 표결에서 생각보다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숨어 있는 찬성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샤이 탄핵파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투표는 거의 다 맞춰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정세균 의장 이제 흐름이 왠지 딱 그쪽 흐름인데 보셨고요. 새누리당의 지도부도 이제 표를 이렇게 좀 뿜어져 나오는 이제 이런 게 맞췄습니다. 이제 이런 속도로 하면은 잠시 뒤면 한 5분 이내에 투표가 다 마무리될 것 같고. 다음에는 바로 개표로 들어가고 그러면 4시 반 전에 표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잘 예측은 좀 잘 안 되네요. 네네. 탄핵이 가결되면은 현재 친박 지도 체제는 붕괴되면서 새누리당이 비대위 체제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해체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예. 이게 부결이 되면 이 조건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흐름은 그런데 자기 재선을 가장 챔선을 하고 두 번째는 뭐 잘 결과 권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샤이 찬성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를 예. 생각해 보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겁니까? 가격표가? 찬성표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예. 이제 그 국민의당과 그 새누리당 비주류들이 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결사체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이제 빅텐트론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3지대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거기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지금 사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탄핵안이 배지님 30개 선물 달달합니다. 220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결국 새누리당은 분당 얘기를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형님 저 30인데 아재입니다. 어떻게 탈출하면은 뭐 시끄러 이 새끼야 지금 좀 분위기 바꿔 좀 하고 본다면 가장 나을 수 있겠죠. 그냥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새누리당 내 어떤 합리적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탄핵안 찬성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투표가 이제 곧 이제 이렇게 끝나가서 그런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곧 결과가 이제 좀 나올 것 같네요. 친박, 볼수 친박들을 제외한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명의 간표 의원들. 야, 만약에 이제 이래서 대통령을 다시 뽑고 이제 이러면은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표 의원들끼리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거 새로 뽑긴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남은 임기 동안만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끝나면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이제 이렇게 투표하고 이제 이런 건가? 제 뭐 30분 네. 아니야? 40분 정도 아 완전 그 새로 이렇게 아 뽑는 거야? 시간 있었고 그리고 의장이 뭔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여러분. 자 원래 국회의장도 다 이런 경우에 투표를 다 아 총리 대행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이렇게 갔다가 한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할 수도 없었을 테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때 대통령 선거 명패함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아마 개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아프리카 방송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좀 약간 어우야 이제 표결한다. 어 여러분들 이제 좀 시끄러워요. 이 뚜껑은 표결한다. 단지 명패함의 뚜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함입니다. 먼저 명패함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투표용지가 담겨 있는 투표함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투표를 한 의원들 이름을 다 확인을 해보고. 투표용지 수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표결이 종료됐고 이제 명패함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 간표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8명이 저걸 다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탄핵과 표결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지. 얼마나 중요한가?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초미의 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있어?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있어? 내가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네.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뭐, 그런 쪽에 매진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 300명 국회의원 300명을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뽑습니다마는 이 300명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마 어느 쪽 뭐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아 죄송합니다. 이 제가 생중계하는 화면 중에 잠깐 잘못 화면 아 예. 명패가 이런 세고 있군요. 네. 투표를 23분에 시작해서 54분에 마쳤으니까 약 한 31분 동안 빨리 끝났네요. 투표를 했고요. 지금 네. 이제 명패 확인과 반표 작업. 에이, 설마 이런 걸 시작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하단의 자막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여당 지도부도 모두 투표 참여했고 이정인 대표 물러났고 정진석 원내대표, 서청원 의원, 아까 홍문종 의원 모두 참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당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만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탄핵 표결에 참여해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진짜 중요하네. 네,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아, 두 번째네. 비극적인 일이죠.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이어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정확히 말씀드리면 탄핵 소추, 소추라는 것은 소가 재판소니까요. 재판을 하게 해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그 아닙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때도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즉 재판을 하게 그래서 그때는 거고,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거기서 탄핵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180일 안에 할 수 있게 돼 있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63일 동안은 고건 권한대행 체제였습니다. 고건 체제 63일을 가결됐었어? 황교안 총리가 지금 그래? 공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뭐 해야 되는 일이죠. 뭐 본인이 권한대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때는 제일 먼저 국방 안보부터 고건 그 대행이 챙겼었다면 아,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국내일 소집해서 그
대통령이 어쨌든 거리된 상황에서도 네. 직무정지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그 공무를 챙겨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도 이제 일단 황교안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교안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이번에도 만약에 가결되고 하다가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뭐 다시 없던 일로 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오전에 그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게 됐기 때문에 네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야당의 어떤 기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황교안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서 대선을 이기기 때문에 네.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명패 확인하고 있고요. 현장 취재 기자들 전원을 보면은 서청원 의원은 투표를 마치고 이제 투표 이제 들어가네요. 그래서 기자들이 결과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알 수 있나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문종 의원 역시 투표 마치고 나갔고 결과를 보지 않느냐라고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사무실 가서 보겠다. 전망은 모르겠다. 가결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개표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명패랑 요거랑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본회의에 들어갔다가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59명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이제 투표를 한 것입니다.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을 빼고는 모두 오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한 명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출석은 아까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고 나가서 최종적으로 투표 참여 의원이 299명. 아, 299명. 한 명 빼고 다 됐네. 네, 맞는 것이고 곧바로 이제 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야, 이제 개표 들어갑니다. 자, 찬반을 아마 분류한 다음에 저기에 넣고 숫자를 세게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시계 방식으로 했었으면 저거 한 5분 내에 끝났을 텐데요. 예. 이게 자 우리가 선거 때 쓰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네. 일일이 다 이렇게 본인들이 썼기 때문에 갑으로 분류한 다음에 어느 정도냐에 대한 최경환 의원은 왜 안 했대? 과정 속에서 예. 기회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아마도 끝났네요. 거의. 네, 명패가 맞은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투표용지를 새누리당을 열고 경상북도 경상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떤 때는 저 생중계하다가 저게 조금씩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네. 쪽이 또 용지가 더 많은지. 근데 지금은 완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카메라에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김무성 의원이 메모가 자꾸 그 취재진들한테 포착이 되는데 오늘도 또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은 정말 안 되는데 싶으면은 한번 그러고 나면 조심을 할 텐데 계속 그 되는 거 보니까 뭐 꼭 조심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무성 의원도 상당히 이제 노회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메모라든지 하여튼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 또 특히 이제 박지원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보다. 이제 이 문자 같은 거를 이제 사실상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카메라 기자나 이 사진 기자들이 찍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그 메모지를 보면 예. 친박 그 지도부에 대한 사퇴를 축출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탈당한다 뭐 이런 그 사람들 좀 표정이 상무 진지하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일단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고 그 뒤에 이제 일단 비박계 입장에서는 친박계를 일단 최소한 출당 내지는 어쨌든 축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고 네. 그것이 정 안 될 경우에는 그 플랜 B로서 자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아마 그런 안을 이제 가지고 오늘 이제 몇몇 의원들과 아마 협의를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실제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여당 내 그 비박계 중에 그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 결국 이제 교집합이 이루어지는데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민주당과 상당분 벌써 나왔나? 지금 결과 나왔는 것 같은데요? 결과 나왔나보다. 자, 여러분 좀 집중해 주세요.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어? 같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왜? 지금 전달된 것은 숫자가 맞다. 숫자가 맞다. 갑자기 했어. 지금 확인됐고 지금 그 숫자를 센 것 같고요. 이제 아마 투표 결과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투표 뭐 사람 많으니까 뭐 금방 분리하겠지. 우리나라 둘 중에 하나니까. 해외에서도 예, 우리 주변 사강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중대한 변수이기 때문에요. 네. 대한민국의 국력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기 때문에 경제 뭐 여러 면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촉각을 분들 세우면서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의장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지금 의장이 지명한 8명의 담표 위원들, 여야 의원들이 지금 투표를 개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빠르면 4시 반 정도이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빨리 아마 몇 분 안에 투표 결과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발표를 해요. 선물 달달합니다. 국회가 저렇게 시끄러운데 나라가 잘 돌리가 있나? 아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박계 지도자들 김무성 전 대표, 유수민 전 원내대표 지금 뭐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야당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아마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송영길 의원이 예. 이 역사적 그 현장을 국회 의사당 현장을 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들도 지금 방송하다가 이렇게 깊은 한숨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쉬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모두 다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 더군다나 이 300명 전 국민을 대표한 300명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무거운 마음 그리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7년도 민주화 이후 내년이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전해 국회의장 의자 되게 편해 보인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장에서는 표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우상호 원내대표죠. 맨 뒷자리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아무튼 뭐 여기 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표가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가반수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뭐 이제 가결이 되는 거고 200표가 안 되면은 이제 좀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가 다 끝났어도 또 확인을 해야 돼. 하여튼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뭐 표정을 봐야 되는데 표정이 기질이 안 내요. 아까 그 8명 명단 부를 때 보니까 새누리당은 3분의 2자 3분의 2 조훈현 의원도 들어있었고요.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이 있었고 8명 대부분 초선인 것 같았습니다. 8명의 의원들이 지금 아마 이미 어느 쪽인지 결과는 대략 알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의장에게 결과 전달되고 그리고 의장 빼고는 나머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속도로 알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속도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투표 끝나고 나간 아까 말씀드린 최경환 의원 끝났어? 청원 홍문종 의원 등은 투표 끝내고 나갔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의원은 자리를 지키면서 투표 결과 오늘 역사 현장을 간표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거로 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봐서는 고개를 끄덕였어?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을 좀 점쳐볼 만한데요.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치 이제 고개 이렇게 좀 끄덕끄덕이고 하면은 그 원하는 결과대로 나왔다 이제 이래서 고개 끄덕끄덕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이 표정만으로는
읽기가 좀 어려운데 이 앞에 화면에 아마 야당 의원 두 명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이쪽을 보면서 지었다라는 현장에서의 현장에서 아마 본 목격한 기자들이 네, 그런 그 전원들을 전해오고 이거 있습니다. 저런 말 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자, 몇 표냐? 가결 부결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의미가 있고 네. 몇 표냐? 몇 표로 가결 또는 부결되느냐도 아주 앞으로의 전국에 아주 네.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아, 이 정말 지금 이 표정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네요. 예. 어, 끝났어? 아, 네. 저 누구죠? 예, 야당 의원인 것 같은데. 야당 의원인가요? 예. 손을 왜 들었어? 계속 손을 들었는데요. 예, 손을 들고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아마 뭔가 가결인가 보다. 전재수 사인을 보낸 거죠. 예. 누구요? 전재수 의원 같아 보여요. 전재수 의원. 예. 예. 더불어민주당.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의원들이 많네요. 박지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주먹을 불끈 쥐었다고.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이 현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그 저희가 본 그 모습으로는 아마도 가결된 것이 아니라 이게 가결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헌재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아, 지금 그 보시는 대로 위쪽 그러니까 의석 아, 표정들 보니까 가결인가 보다. 넘는 게 아니냐를 어, 나온다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분이네요.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234표. 부 56표. 누가 56표? 기권 2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무효 7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가결됐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234명이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설명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적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석윤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헌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선포되는 순간 과거 2004년과는 달리 큰 보성이나 환호성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의 말대로 무겁고 참담하다. 왜 그래? 그대로 의원들의 표정도 뭐 대체로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모습 그리고 국회 앞 집회 현장. 3개월 안에? 그 현장의 소리가 여기서 지금 들립니다만은 탄핵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큰 환성이 집회 현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국정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234명이 진행됐었던 국회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아까 두 분이 전망하신 것과 비슷한 정도의 숫자가 나왔고요. 지금 62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샤이 찬성표가 있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국회를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국회 국민을 배신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이제 직무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대한민국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아까 저희가 그 예상 시나리오들을 미리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234표가 나왔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다시 한번 좀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비박계가 수도권을 지고 헤게모니를 지고 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에 대해서 친박계가 이제 격렬히 그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내용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게 새누리당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이제 가결됐지 않습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전국을 주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특검도 이제 120일 동안 진행되는 데다가 또 국정조사도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제 전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쥘 것이고 그리고 이 탄핵 그 심판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특검 그 조사에서도 제가 왜요?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대선까지 이어서를 몰아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그 야권에서 이제 앞으로 좀 승리하는 그런 로드맵을 짤 텐데 다만 그 변수는 이제 어쨌든 지금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제 지금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야권 분열이 얼마나 이제 내년 그 대선 구도에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이제 보수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이제 로드맵을 짜서 수습해 나갈 것인지 이런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와중에 왜 AI가 왜 전국 확산됐어? 내년 대선 국면으로 경제? 확실하게 넘어가면서 내년 대선이 어떻게 이제 결론 지어질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모아질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도 많은 아마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지금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의원들의 모습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그 계단을 통해서 아래쪽 국회 정문으로 내려가는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뭐 아주 밝게 웃거나 환한 표정을 지는 철새들 때문에 무거운 표정으로 아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본인들도 의식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이 역사에 남을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지 그걸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한테 이제 이 탄핵소추 의결서 이제 정본이 넘어가게 되고요. 네네.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은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이제 송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딱 도착을 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때부터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노무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소추 의결 경우를 보면 한 3, 4시간 정도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3, 4시간 이후면은 이제 헌재에서도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헌재에서는 최장 6개월 동안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개월? 아다 왕정지원님 국회 선물 달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무래도 이제 국정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형님 역사적인 날인데 약간 나가시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 무슨 약이입니까?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데 2~3개월 안에는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이 관련 그 이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상당히 좀 그 명확한 뭘 막 쪽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에서 이거 좀 빨리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도요. 정세균 의장이 세 번 땅땅땅 치는 순간 정지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 권한은 모든 걸 땅땅땅 다만 절차상으로 뭐. 현재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게 최장 뭐 한 6개월 정도고 이렇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고. 그게 뭐 한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진짜 하셨던 대로 230표 이상이 됐을 때 헌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230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게 한 얼마나 걸릴까? 헌재에서 국회에서 김영준 교수 그리고 이동우 선임 기자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